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음식 요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였죠. 오뚜기가 라면 값을 전격적으로 13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자, 라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주요 음식료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음식 요주 투자 지금 적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음식료 업종입니다. 뭐 지난주에 오뚜기가 전격적으로 라면 가격 인상한다. 그럼 뭐 농심도 인상할 것이고 뭐 다른 음식료 업체들도 좀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뚜기 같이 좀 무거운 종목이 지난주에 좀 큰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업체들이 좀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4대 소재죠. 뭐 전분당이라든지 밀가루, 그다음에 네. 유지 설탕 업체들의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판가가 좀 인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결국 어떻게 보면 서민 식품 중에 하나죠. 라면을 어떻게 보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 국내 2위 업체인데요. 그 라면 가격을 그 13년 만에 인상을 하는 어떤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지난주에 좀 많이 뛰었죠. 뭐 그렇죠. 오뚜기를 좀 필두로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통해서 농심, 뭐 상향식품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주가가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라면이 어떻게 보면 좀 기초 관련된 좀 종목 어떤 식품인데 이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음식료 제품들도 분명히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좀 가격 전략이 좀 유연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좀 최근에 좀 사실은 이제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좀 소비자로의 전가가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힘겨웠던 부분들, 지금 식료품 업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좀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 판가 인상을 통한 뭐 스프레드 회복이 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 한번 좀 신장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사실 음식료 업종 경기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한 번씩 올라왔다가 코로나가 다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주춤거리면서 음식료 업종을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심 밖으로 멀어졌었는데 자,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다시 투자하려면 어느 종목 좀 탑픽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좀 CJ제일제당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소재식품이라든지 이제 뭐 가공식품이 좀 수직 계열화된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순수 음식료라기보다는 좀 어떤 매출이 나오는 섹터가 좀 다양하다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바이오 부분이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좀 상당히 컨센서스를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식품 부분에서도 매출액이 좀 어느 정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원가 부담이 어느 정도 좀 하반기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 개선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FNC 쪽에서도 흑자 기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의 돈가가 이제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긍정적인 업황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화이트 바이오 실적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음료 쪽에서는 좀 그래도 탑픽으로선 제일제당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오뚜기의 라면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신호탄으로 해서 과연 음식료 업종들의 이 가격, 제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지 그중에서도 윤여민 팀장의 탑픽 CJ제일제당 한번 주목해서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 일짐의 이루리라 님이 윤여민 팀장 따라다니시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더 나오시죠. 이번 네. 주에 내일도 네. 한번 더 나오시니까 내일 또 좋은 이슈, 인사이트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